어린 소녀와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한 남성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슬금슬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손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은 문을 닫지 못하게 발을 올려놓고는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강도! 집으로 들어간 남성은 할머니와 손녀를 잡아당겨서 집 밖으로 3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옷을 뒤져서 물건을 훔치고요. 손녀의 팔을 잡아당겨서 멀리 밀어냅니다. 할머니는 크게 다친 건지 쉽게 일어나질 못하고 그 사이 남성은 도주해버렸습니다.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할머니. 70이 넘은 나이였고 아이도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주한 남성은 이미 15건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고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강도가 아니라 손녀를 납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 안에 있던 개가 짖어서 겁을 먹고 도망친 거였다고 합니다. 사건 1시간 뒤에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